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실로 들어갑니다. 간사님 예산협의 법의 심사를 끝내라고 정한 시한인 어제까지 마무리 못한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야 간사 2명과 기재부 고위 관계자들만 참여해 작은 소위원회, 이른바 소소위라 불리는데 국회법상 근거가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출시 안 되십니다. 간사협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예산 심사가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심사 기한을 넘겨 이런 소소위가 열렸는데 막판에 끼워 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이 난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소소위에선 속기록 없이 100억 원 이상 증액한 사업이 79개에 달했는데 지역구 챙기기 성격이 짙은 철도, 도로 같은 사회기반 시설 사업만 16개로 사업당 평균 175억 6천만 원씩 증액됐습니다. 정부 쪽하고 어떤 일을 했거나 또 여야 간의 정치적 뭐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의 합리적인 예산 심의 과정이다라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측면이 많이 있죠. 최소한 심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게 나눠먹기식 예산도 줄이고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예산이 가도록 하는 길일 겁니다.